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벌써 이제 뭐 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뚜렷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상반기를 한번 지금 돌이켜볼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 2021년도 상반기 뭐 딴 데 나가서 9.9%만 올랐으면 좋겠다. 예. 신념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지금 뭐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보시면 뭐 서울이 아니라 예. 인천, 경기 서쪽 전부 다 새빨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2021년도는 다들 왜 이렇게 말을 아꼈는가. 이건 또 수도권만의 얘기고 지방은 또 어땠나 그러면 지방은 좀 말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불경 지역은 뭐 예. 작년도에 상승속도는 거의 4배 이상. 예. 뭐 세종시는 또 작년보다는 좀 덜 오르지만 세종시는 거의 또 전국 최상위급 클래스로 예. 올라가고 있고 예. 이게 과연 상반기의 모습이었다면 하반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저 약간... 두근두근 하는 거죠. 예, 예. 개봉 박두 느낌입니다. 어휴, 예, 블록버스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반기에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공공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이게 사실 이사 대책에서 그 공공 주도란 말만 없었으면 이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공공 주도를 하겠다 공항을 하고 나서 이제 공공이 솔선해서 투기를 했다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뭐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하나는 또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들이 압도적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될 건가 그것들이 참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뭐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큰 이슈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까요 한번? 아, 그래볼까요? 네. 아, 올해 하반기는 네. 뭐니 뭐니 해도 세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낯선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세금 많이 내라. 근데 좀 많이 내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내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가해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세제 변화가 있어서 네.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 줌으로 해외 교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최고관 6%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20% 농득세가 붙으면 7.2%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린 제도가 이제 이렇게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내냐 물어봐요. 아, 네. 우린 매년 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게, 야, 그럼 한 20년이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는 게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나쁘다라고 그냥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서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부자들은 약간 귀찮아진 정도 같고, 서민들은 거의 이제 코피 흘리는 수준이 아니냐. 이게 계속 가면 또 어떻게 더 꼬일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유세는 보유세인데, 네. 이제는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 주변에도 이제 뭐 팔려고 내놨는데,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뭐 82.5%인가요? 네, 최고는 그렇죠. 82.5%면 아마 그분은 뭐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마. 저는 이제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고 해야지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도 양도세 얘기를 처음 할 때 양도세를 올리면은 뭐 가격이 떨어져서 될 것이다. 근데 교과서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매물이 없어져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도 있어요. 이 둘 중에 우리나라는 후자로 나타난다는 게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양도세를 낮추면은 매물이 나와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그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손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취득세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취득세는 뭐. 취득세는 예. 생각보다 시장에서 금방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 인정이 전액은 그렇죠, 그렇죠. 아니지만 일부라도 예, 되니까 예. 일단 내고 보자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취득세조차도 부담이 커지니까 예. 돈이 없는 분은 시작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예. 것 같습니다. 예전에 2, 3, 4에서 예. 1, 2, 3으로 낮췄을 때 예.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대. 예. 2%에서 1% 내려가는 예. 거냐. 우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저하늘로 올려놓으니까 예. 안 할 줄 알았지만 예, 예. 한국 사람들은 또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전적인 마음으로. 예, 예. 그럼 내가 내고서 이거 이상 벌겠다. 예.
이런 도전 정신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꾸 심어주니까 예. 시장이 더 다이내믹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 임대차 3법에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임대차 3법이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 좀 약간 상당히 부정적인데 예. 신고제는 사실은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매번 신고를 하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별것도 예. 아닌 예. 그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이고 예. 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예.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비판하지 않고 너무 명백하다.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 자료를 구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책 펼 때도 객관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이 대표님께서도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갖고 가면 할 일이 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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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은 세금 올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번 정부 초창기에 표준임대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아마 바로 쓰일 정도로까지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이제 표준임대료까지 세트가 되면 아마 임대시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펙타클 블록버스터 개봉 박수죠. 맞아요. 네. 주택 대출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당이 대국민 간보기 하고 있다. 아, 네.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얘기에 따라서 이제 뭐 서민이라든가 실수요자들의 영향이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요즘에 LTV를 완화하겠다. 예, 예. 90% 얘기도 봤어요. 진짜 DSR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 내용 아닌가? 네. 아니 좀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이거랑 그렇죠. 이거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풀던가 네. 아니면 그냥 없애던가가 맞는데 네. DSR이 이제 이번 달부터 시행인데 그렇죠. LTV를 높여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모를 거냐?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실수요자들은 네. DSR 부분이 더 그리고 특히나 또 예. 연세가 낮거나 예. 특히 연세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럼 거꾸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받기가 쉬워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만약에 신혼부부나 예. 뭐 생애 첫 주택이나 예. 그런 사람들이 왜 꼭 30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 그렇지. 결혼도 50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집도 내 집도 50에 처음 살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모 기업 부사장님 정도 되시는 고연봉자가 생애 첫 주택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과 지금 사회 초년생들과 이거를 이렇게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은 예. 과연 누가 혜택을 볼 거냐? 저는 2030의 가능성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일부는 혜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 전국의 만 명 뭐 이렇게 2030들은 똑똑하니까 예, 예. 곧바로 알아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은 대출 규제를 하면은 부자들은 살짝 비참해지고 서민들은 거의 고금리로 몰려가가지고 거의 엄청난 피해를 본다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대출 규제 좀 해서 집값 잡으려고 하다가 서민을 너무 벼락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예. 대출 필요 없는 거 예, 예. 청약. 3기 예. 신고시 청약, 예비 청약 예, 예. 시작합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하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기 번호표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집을 가지게 되니까 앞으로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구나. 지금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자. 그러면 이제 사회가 밝아질 것이다. 대강 이런 프로세스인데 과거에도 사전 청약을 해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안 들어가고 그런다. 이 사람들 중에 그게 없었으면은 매매를 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대거 전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세로 돌아가면은 이제 전세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전세 난 뭐 전월세 난이 더 가속화되고 가중화되면은 야 이거 이제 그나마 이게 좀 안정화되는 전세 시장이 또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있는 것들이죠. 요즘 그 맛집에 가보시면 예. 코로나를 이 기회로 예. 이렇게 번호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아, 예. 대기 몇 번입니다 나오는 예. 게 있거든요. 아이고야. 저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70 앞에 한 70명 대기 중이에요. 예. 야 나 드디어 70번이니까 기다릴래. 예. 아, 그냥 좀 기다리다가 그냥... 옆집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지금. 비슷한 뭐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은 뭐 어쨌든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은 예. 이게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잖아요. 예. 본 청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영향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임대차에 영향 주는 것들 예. 좀 보이지 않나요? 영향이 대충. 네. 지금 이제 그런 영향이 좀 가는 것 같고 이제 전세나는 이게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약갱신청구권이 한 번은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내년 여름인데 그때까지 이제 공급되는 물량도 없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쌀 거다고들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저 해보기엔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주변 시세 한 70% 80% 이런 것들이 많았고 결국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또 분양가를 확 때려치기 때문에 고분양가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뭐 좀 줄여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신혼희망타운이 상당히 많은데 네. 신혼희망타운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작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과연 상품성에서 네. 사람들이 원하는 전용 84를 얼마나 공급을 할 거냐 그렇죠. 가격은 또 어떨 거냐 네.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결과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공공보다는 약간 민간 주도의 예. 재건축 말고 재개발 예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도 활성화 예.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단 좀 서울부터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개발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해서 뭐 폭등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KB지수 상승률, 아파트 상승률 보니까 한 4.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한 달 동안 보니까 한 0.9%. 그럼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은 반응이 분명히 있지만은 작년부터 이어온 그런 상승세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좀 나오니까 어떤 지역이 2억 오르고 이런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줘서 확 올리는 그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럴 소지는 항상 있고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갈수록 좀 더 커진다.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뭐 내년에 좀 선거도 뭐든 간에 일단 지금부터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좀 주면은 초단기간은 힘들지 몰라도 안정화는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반응도 이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개발에 대해서는 좀 뭔가 액션이 나오는데 재건축은 도대체 뭐 안전진단 뭐 해달라고 한번 이렇게 항의한 것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뭐 나중에 시장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의견은 네, 또 어떠세요? 그럼 안 그래도 네. 전 이쪽에 좀 궁금한 게 많은 게 다들 아마 그 공약집 내용 중에서 재개발에 관심 두신 분보다는 재건축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한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되게 힘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노후 아파트 지역에서 그렇게 좀 표도 많이 나왔던 것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이제 민간 주도라고 하셨는데 예. 또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바뀌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전 되게 충격 먹은 게 공공만으로 힘들고 민간의 힘을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이윤 추구는 안 된다. 예. 민간이라는 거는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인데 그렇죠, 그렇죠. 민간의 힘을 그럼 어떻게 빌리나. 예.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 거의 첫 번째로 나왔던 결과가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집단이 예.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예. 몰정한 아파트에 이렇게 임대를 노인 사시는데 청년 예. 사시는 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예. 과연 저 지구단위 계획대로 재건축을 하고 싶은 단지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까 국토부의 민간이란 힘을 네. 빌려야 된다는 말과 네. 실제로 뭔가 현실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네. 상당히 배치되는 상황들이 네. 결국은 지금 공약 내용에서 민간 주도의 재건축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세훈 시장 뭐 얘기 중에 하나가 35층 규제하고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 뭐 규제 완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걸?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시장 하실 때 특별 구역까지 다 지어져서 예. 지정돼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한강변에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선 문제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바뀌어야 되는 그렇지. 뭐 그런 게 없으면 결국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 이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예. 뭐 조금씩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예. 뭐 정책만 나오는 것 같아서 지켜보자 뭐 생각 정도입니다. 근데 네. 그런 게 과연 큰 틀의 뭔가의 정책 변화와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좀 미미한 마이너가 아닌가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또 부산 아파트 매수 심리가 막 살아나고 있답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좀 조용해지는 것 같던 예, 부산 동네, 예, 부산 해운대 예. 상승률이 거의 수도권 최고 수준까지도 어이구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난 한 십몇 년간 쭉 강하다가 그렇죠. 2018년, 19년 언저리에 잠깐 쉬었다가 예, 그렇죠. 다시 한번 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산이 예. 서울보다 더 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안 겪었기 때문에 예.
정말 전쟁 이전의 건물들도 꽤 많고 예. 항구도시답게 좀 노후화도 좀 빠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보다도 정비 사업에 대한 니즈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전쟁을 안 겪어서 정말 산에 그렇죠. 그 피난민들까지 모여 살던 그 동네도 재개발을 해야 되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 살던 동네도 재개발을 해야 되고 바닷가도 재개발을 해야 되고 재건축도 돌아오고 있고 예, 예. 바닷가에다 높은 건물도 짓고 싶고 예. 이게 다 같이 몰리다 보면 오히려 서울보다 더 빠른 결과물이 가격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 네. 저는 그게 부산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제 후분양제까지 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후분양제는 이제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 그 분양가 상한제, 뭐 선분양제, 후분양제 이런 논의들이 뭐 아주 비정상적인 논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이런 정책을 해서 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선분양제가 과연 누구한테 좋은 거냐 자꾸 정부에서는 업자들만 돈 벌고 그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업자들은 이걸 조금 보고 있고 그 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보거든요. 액수를 다 합치면 아마 이쪽이 훨씬 클 겁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나중에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 그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분양을 하든 후분양을 하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그 관련된 이제 그 안전장치는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선분양 제도는 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 제가 건설 애널리스트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건설사들 실적을 보면 예. 옛날에 선분양만 할 때도 실적이 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건설업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사실 예, 예. 건설업은 순수하게 금융업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돈을 언제 어떻게 넣어서 그렇죠. 그 와중에 공사를 어떻게 해서 예. 나중에 잘 팔면 얼마가 남는다가 처음부터 그렇죠. 계획이 나온 다음에 예, 예. 딱 분양이 그때 정해놓은 분양가를 분양을 해서 딱 끝내니까 예, 예. 이익이 딱 정해지는 예, 예. 완전히 그냥 너무나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인데 예.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을 예. 미리 내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돈이 미리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금융비용을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좋을 뿐이지 이게 또 예. 소비자가 좋은 예. 건데 그 몇몇 아주 조그만 영세업체들이나 예. 약간 악덕한 예. 모습을 보이는 업체들이 사고냈던 게 몇 번 있었던 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후분양을 할 이유가 없는데 예. 이상하게 그 여의도에 계신 몇몇 그 높으신 분들이 후분양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국토위원회에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잘 예. 지어놓은 새 아파트들조차도 예. 입주할 때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 그렇죠.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도 예. 예. 맞아요. 그럼 후분양을 할 필요는 더더더 없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튼 저는 모든 건 다 사회의 모든 그 로직은 예. 예. 한 명만 월등한 이익을 보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죠. 서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예, 예. 말이 많은 선분양조차도 예. 수분양자가 훨씬 이익이 많다. 그렇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 부분에 철저히 동감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9.9%만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그... 식용동 관심. 맞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상가는 좀 올라가는데 주택은 주춤하거나 떨어지고.